레시피를 들고 왔어요, 여러분. 제가 좋아하는 두부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두부 만들다 망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완제품인 두부로 요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순찌 아니고요. 바로 제가 좋아하는 두부 튀김입니다. 맛있겠죠? 준비물은 두부, 그리고 프라이팬, 그리고 전분가루가 필요합니다. 일단은 두부를, 이제 물을 조금 남은 거를 버리고, 이 두부를 키친타올에 닦아줍니다. 저희 키친타올 위에서 한번 썰어줄게요. 어느 정도 느낌이 좋냐면,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등분, 3등분 한 사이즈. 대충 한 요만한 사이즈. 그리고 물기를 꼭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. 죽을 뻔했어요. 여러분, 이런 가스를 키실 때는 잘 하셔야 돼요. 평화롭다. 댓글. 평화로운 오늘의 저녁 반찬. 두부튀김. 자, 두부를, 이 조그마한 두부를, 키친타올에 물기를 뺀 두부를 이렇게 잘 골고루 묻혀줍니다. 두부를 올려준 다음 오 굿. 진짜 포인트는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. 물기를 빼고 전분가루를 또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. 이때만 살짝 묻게 탈탈 털어내시고.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할까봐 제가 이 두부 레시피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도 한번 굽고, 이렇게도 한번 굽고, 옆으로도 한번 굽고,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고 겉에 튀김이 쫄깃하다는 한 두부튀김이 된답니다. 드레스 왔습니다. 바로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드레스예요. 하지만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나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죠? 두부들을 바로 먹으면 여러분 진짜 입 튀어요. 가끔 두부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? 조심하세요. 터져도 책임 안 져요. 봐봐, 너무 맛있겠죠?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두부예요. 그냥 따뜻한 두부인데 겉에가 쫄깃한 튀김이 있는 거? 튀김옷이 있는 거?